정도는 항구 도시였어. 자, 앞에 보이는 섬이 우동도고요. 자, 왼쪽에는 여수항, 그리고 예전에 엑스포가 열렸던 곳도 있고요. 네. 아름다운 소노캄 호텔도 있습니다. 저 위에는 해상 케이블을 탈 수 있는 곳입니다. 오동도 있고, 오동도 붕대 있는 쪽으로 올라가겠습니다. 용굴, 붕대가 있는 쪽으로. 용굴 450m를 가면 용굴이 나오고, 590m를 가면 등대, 등대를 보러 가면서 오동도를 한 바퀴 빙 둘러보겠습니다. 요즘 몇 번 왔는데 진입로를 굉장히 많이 높였네요. 옛날은 몇 밑에 차 다니는 그 정도 높이였거든요. 지금은 아주 한 1m 이상 쭉 높여놨어요. 산책하기 좋은 오동도. 오늘은 해도 없고 산책하기 너무 좋은 곳입니다. 그래도 뭐 그늘지긴 했지만 해가 있으면 너무 좋습니다. 동백나무와 소나무. 오동도 요 있는 용구를 찾아서 갑니다. 맞아, 여기 거북이 같은 게 되게 많아. 바닷가에 가면 바닷가에가 굴처럼 쑥 들어가 있는 데가 있어요. 일명 용굴. 이제 밑으로 이렇게 내려갑니다. 용굴을 찾아 바닷가로 가고 있습니다. 50m 정도 내려가는 것 같아요. 내려가면 바다가 있어 보입니다. 바다는 벌써 보이기 시작하네요. 시원한 오동도. 용굴에 거의 다 왔습니다. 용굴 자체는 안쪽에 있기 때문에 들어가진 못해요. 그냥 멀리서 볼 수만 있습니다. 용굴. 네, 바다 오른쪽에 용굴이 보이네요. 옛날에 저 앞에까지 가는 게 안전을 위해서 막아놨네요. 오동도 산책길. 전망 좋은 곳이 오른쪽도 있고요. 쭉 가다 보면 바닷가로 내려가는 길이 또 있습니다. 여기 동백나무 보세요. 엄청 오래된 수련이 많이 됐을 것 같아요. 저는 이건 동백나무가 아닌 것 같습니다. 여기는 하여간 동백나무가 많이 있습니다. 오동나무. 오동도에는 동백나무. 그래서 그
입구에서부터 도동독까지 왔다 갔다 하는 열차가 있는데 그 이름도 동백열차입니다. 신유대가 여기가 터널처럼 쫙 엮어져 있어요. 그래서 옛날 이순신 장군이 있을 때는 대나무를 잘라서 화살처럼 만들었답니다. 저희는 오른쪽으로 돌아서 해돋이 전망대 쪽으로 한 바퀴 더 돌고 가보겠습니다. 바로 앞에 있는 것이 네 오동 여기는 등탑 전망대입니다. 엘리베이터 등탑 전망대 근데 올 소문인 줄 알았더니 앞에가 문이 열렸네요. 이런. 고동도 등탑 전망 등대 위에와 전망대가 있네요. 앞쪽에는 문을 닫아놨는데 뒤에는 문이 열렸습니다. 등탑 전망대 오니까는요, 오동도 여수함을 볼 수 있네요. 등탑 전망대. 오동도에서 해돋이를 볼 수 있는 전망대가 있습니다. 네, 양쪽에는 역시 신호대가 쫙 있네요. 이 신호대는 관광회사의 말에 의하면 그 무당들이 신호대를 꼭 집에 있다 또는 들고 다닌다. 오동도 한려해상 국립공원에 속한 한려해상 국립공원 오동도 갯바위에서 바다를 볼 수 있게 만들었네요. 예전에는 저 앞에까지 갔는데 위험하다고 다 막아놨네요. 이런. 그럼 우리도 뭐 여기까지만 보고 촬영하겠습니다. 예전에 저 앞에까지 바위까지 갔었거든요. 완전 데크가 마드레일이 싹 막아졌네요.